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에서 촬영했던 세희입니다. 안녕. 안녕. 뷰하. 우리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많이 지났다. 그쵸? 네. 반년이 흘러서 반년.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스로? 남자친구 생겼어요. 우와! 이거 수술 때문이야? 아니면 원래 그냥 약간... 아니, 원래 그 매력도 좀 있는데 수술하니까 또렷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생기지 않았나. 아, 매력 플러스 성형은? 네, 오케이, 그쵸, 오케이. 그쵸. 그치, 그치. 1탄에서 봤을 땐 되게 상업이 없어 보였는데 그게 수술을 한 눈이었다고. 약간 어떤 수술을 진행했는지 한 번만 언급 가능할까요? 위에 지방 빼고 그 다음에 쌍꺼풀 절개하고 앞트임 이렇게 세 개 했습니다. 다 제 수술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다 제 수술. 그러면 첫 번째 수술은 어떻게 진행했던 거죠? 일단 처음에는 매몰, 맞아요. 매몰하고 그 다음에 앞트임하고 지방 빼고 눈매 교정 이렇게 한 다음에 2, 3년 전에 이제 뒷미트임 이렇게 한 상태였었어요. 그 눈이. 그 눈이 한 눈이었어요. 그 눈이 나신 거예요. 네. 그 눈이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돈 왕창 내고 한 눈이었고. 그게 첫 수술하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죠? 언제부터 좀 이게 풀린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쌍꺼풀 하고 한 3, 4년 뒤? 그 쌍꺼풀이 어떻게 되면 예쁜지를 잘 몰라가지고, 아,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잘 됐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트임도 이렇게 디귿자로 바뀌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쌍꺼풀도 너무 얇아져가지고, 아, 좀 다시 해야 할 그게 좀 생긴 거였죠. 지금 그때는 매몰이고, 지금은 절개로 했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엄청 많이 부었거든요, 제가. 근데 별로 안 붓는 거예요, 이 병원은. 수술하고 나서도 별로 안 부었어요. 붓긴 부었는데 별로 안 부었어요. 진짜 2주 지나면 엄청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수술한다고 말도 했는데 걔네가 까먹은 거예요. 야, 너 좀 예뻐진 것 같다 이래서, 야, 나 수술했잖아 이러니까, 아, 맞다, 너 쌍수했지 약간 애들 다 이랬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수술 직후부터 좀 어떻게 6개월 동안 지냈는지 이거 궁금해요. 뭐 얼음찜질 같은 거 많이 하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안 했어요. 그냥 좀 눈이 좀 더울 때? 그냥 뭔가 내가 좀 덥다고 느낄 때만 했는데, 그러고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냥 약 준 거 챙겨 먹고, 그러나 알아서 그냥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눈이. 그러고 나서 한 3주 뒤부터 화장하고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딱히 불편한 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수술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 남자애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세지 된다고. 야, 야, 그래도 나 너무 얇지 않냐?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아, 세희야, 너가 진짜 제일 잘 된 것 같다.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친구들도 다 잘 됐다고, 여자애들도. 막 어디 병원이냐고. 말해줬어. 그럼요. 거기로 가라고. 뷰 영상 보면 저가 한 병원에서 하신 분들 봤는데 다 회복이 빠르시더라고. 오, 맞아, 네. 맞아. 그 영상 보고 병원에 가니까 안심이 아주 돼가지고 편했어요. 그때 친구분들 중에서, 네, 눈이 작아가지고 김제동이라는 별명을 갖게 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소리를 듣나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박민영이라고. 초면인 오빠들을 만났어요. 근데 막 박민영 닮았다 그런 거예요. 오! 그래서 진짜요? 예, 좋아하고. 그리고 그 1탄 그거 댓글 보니까 막 어떤 한 분이 박민영 보여요, 물결 이렇게 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좋아요 눌렀거든요. 저는 좋아요 하나밖에 없더라, 저 혼자. 김제동은 아예 안 보여요? 그래, 당연하죠. 보이면 절대 안 되죠. 첫 수술에서도 지방제거를 하고, 응, 이번에도 재수술 때도 지방제거를 했는데 본인은 효과를 이번에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했을 때도 효과를 봤거든요. 저는 되게 통통했는데 첫 번째 지방 빼니까 되게 그 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 제거 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빼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빼고 나니까 확실히 더 쌍꺼풀도 잘 잡힌 느낌이에요. 처음 수술했을 때는 눈도 작고 눈도 짧고 그리고 지방이 가득하니까 지금 모양이 안 잡혀서 막 의사 선생님이 힘든데 막 나 누워 있는데 수술 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렇게 수술했더니
이제 기술의 힘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해요. 우리 아프트임 재수술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좀 만족해요? 어때요? 엄청 만족해요. 되게 답답한 눈이었어가지고 그 전 아프트임이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귿자였어요, 제 아프트임이. 다시 메꿔가지고 복원을 하는 수술을 오히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의 그 크기를 줄여서 막는 거니까 눈이 더 작아지고 더 답답해 보이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 모양에서 더 예쁘게 모양을 가꿔서 만들어주시고 또 흉터도 제가 있었거든요, 요 밑에. 근데 그 흉터도 없애주시고 해가지고 엄청 수술이 앞트임이 잘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디귿자 모양이 다 없어졌다. 그죠. 그리고 저랑 같은 병원에서 한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사촌 언니랑 이모랑 다 디귿자예요. 어 여기 말고 그 정병원 다 디귿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가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 한번 가야겠다고 막 다들 그랬어. 1단에서 수술 후에 속눈썹 연장하라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좀 어땠어요? 속눈썹 연장하고 사진 찍었나요? 속눈썹을 하니까 오히려 진짜 눈이 더 커 보여요. 제가 속눈썹 좀 없거든요. 근데 사진에서는 잘 담기는지는 모르겠긴 한데 잘 담겼겠죠. 별개로 눈 수술이 들어갔는데 네. 좀 흉터나 이런 건 좀 어땠어요? 제가 그 3주차부터 화장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거의 안 보였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예를 들어서 그리면은 그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이 눈에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좀 없기는 했어요. 감각이 좀 없는 느낌? 근데 그거 말고는 흉터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때도 그냥 화장하고. 그럼 멍은 언제 제일 심했고 뭐 언제 제일 잘 빠지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냥 수술하자마자가 멍이 제일 심하긴 했는데 원래 나아질 때 점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없어져서 한 2주 지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멍도 되게 빨리 빠졌네. 그런 거죠? 근데 안 아픈 멍! 고민하던 부분은 좀 다 완벽하게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 딱 하나 그러죠? 그 쌍꺼풀 진짜 얇은 거.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저는. 무쌍이네요, 저보고. 수술도 돈 들여서 했는데 그래. 무쌍이냐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죠. 아, 나 수술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수술했는데 우리 너 쌍수한 거 티나 이러면 또 짜증나는 거. 중간이 딱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쁜 눈? 그런 눈이 지금 딱 된 거 같아서 만족해요, 아주. 딱 자연스럽게 예쁘면서 수술한 눈 같진 않은 그런 박민영 같은 눈? 네, 박민영 수술 후에 제일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이제 마스크를 쓰면 사실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차라리 그냥 마스크를 벗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제 마스크 벗으면 얼굴 그 전체적인 그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눈만 보니까 눈이 지금 제일 별로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벗고 싶지 않은? 눈만 보여주고 아, 싶어요. 눈만, 네, 눈만 봐. 이게 턱살 이런 데 보지 말고 내 눈만 봐. 약간 이런 느낌. 마기꾼까지 아닌데 그래도 마스크 쓰면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분명히 세이님처럼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 고민하실 시간에 상담을 가고 예약을 잡아보세요. 당신의 눈은 박민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닉네임을 검색해주세요. 안녕.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와주세요. 그럼 안녕.